되게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배웠고 고객님 응대하는 법도 제대로 배운 것 같고 저만의 목표가 새로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서비스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일단 베이스로 깔고 플러스로 저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를 여기서 깨닫고 배우면서 수많은 디자이너 속에서 저 한 명을 딱 고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무엇인지 고민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비전공자로서 약간 조금 이거를 시작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았는데 뿌듯하기도 합니다, 제 자신. 가위질 하는 것부터 그냥 서 있는 것 자체도 어색해가지고 매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정해진 일정대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면서 좀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.